열 충분히 받았다. 좀 부서가잖아. 앞뒤로 다 식었네. 아 참 이거 이도 아슬 타서 알겠지만은 소스가 생각보다 무르디. 많이 무르지. 이게 또 키로수가 4만 넘다 보니까 풀 치고 갑자기 들어갈라 가만 푹 빠진디. 나 RSD 타본 적 없어요. 10분 타본 게 나아요 전에. 이 주인이 계속 코너 탔거든요. 짧게 타고 그래가지고 좀 물러요. 그리고 이게 안에 총매가 한 개 박혀 있어갖고 직관 아니라서 조금 아니 어차피 살살 타요 나. 처음에 이제 어우 스텝 와이드 넘나. 괜찮아. 이거 사람 타는 거 아니라고. 일단 왜이래 총매 들었어. 쿼터란 저에게 있어 나의 육중한 이 몸을 버거워하는 작고 귀염 뽀짝 바이크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큰 덩어리가 바이크를 막 괴롭히고 있는 듯한 착각을, 출력도 부족하고 제 덩치에는 좀 안 맞구나. 그래서 저는 리터급 뭐 가지고 있는 게 리터 바이크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꾸준히 타왔는데, 이번에 이제 감사하게도 지인이 바이크를 좀 빌려주셔서 타보기 전까지는 쿼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시동 걸고 기어를 체결한 다음에 스로틀 감는 순간 이 작은 다람쥐 쥐 같은 게 이런 거 이런 느낌? 이 나의 그 육중한 이 몸뚱아리를 찍고 이렇게 경쾌하게 달릴 수가 있구나. 작고 경쾌함, 이 코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 와리가리 하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포지션 자세도 편하고 쇼크도 적당히 무르면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무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잡아주는 만큼 또 잘 잡아줘요. 이게 출력 부분도 조금 많이 약할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출력도 꽤 괜찮아. 그리고 모터사이클 이런 운동성 반응성도 굉장히 빠른 게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런 느낌으로 탔는데 점점점 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속을 스로틀을 좀 더 비틀어 보니까 맞습니다. 일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달려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작고 뭔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이런 아이가 아니고 같이 공백 코너를 공백할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녀석이었더라. 매우 인상적인 부분은 미들급이나 리터급에 비해서는 좀 출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무조건 리터나 미들급 바이크라고 해서 출력이 100마력 이상 되는 바이크들이 그 출력을 100% 다 끌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코너에서라든지 이렇게 탈 때 직진 직선 거리에서 속할 때나 그 최고 출력을 다 끌었으지, 평상시 코너에서는 리터급 바이크건 쿼터급 바이크든 코너에서 돌아가는 속도는 일정 속도 이상 내기가 어렵습니다. 트랙션 확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용 하는 코너에서 돌아가는 속도대나 실 영역대, 우리가 주로 평상시에 주행하는 실 영역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고, 출력은 비록 낮을지언정 막상 타보니까 그 출력을 다 못쓰는 고출력보다는 거의 다 쓸 수 있는 저출력 또한 나쁘지 않더라. 보통 거의 뭐 리터급 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평소 운행하는 속도대가 대략 한 120km에서 140km 사이 정도대가 이제 평소 운영하는 속도대라고 보거든요. 그 속도 영역대를 그 어느 기어든 그 속도대 유지가 굉장히 쉽고 굉장히 경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었는 바이크라고 느꼈어요. 최고 출력이 낮으니까 어차피 최고 속도에 대해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용적인 가장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그 구간에서 가장 재미있게 탈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이걸 타보면서 제가 왜 여태까지 스즈키만 편식을 해서 스즈키만 타왔는가, 뭔가 지금 여태까지 왔던 오토바이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그런 바이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유지비 자체도 리터급 바이크에 비하면 타이어, 엔진오일, 각종 소모품류 가격들 굉장히 저렴하죠. R3가 근데 R3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타는 재미가 정말 재미있는 바이크였어요. 심지어 뭐 엔진, 보통 모터사이클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이제 겪는 건데
엔진 박살나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습니다. 중고로 300만원을 주고 사온 리터 바이크 엔진이 박살나면 한 400만원, 500만원이 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베이에 보면 생각보다 엔진 매물도 많을 뿐더러 부속도 저렴하더라고요. 심지어 상태가 양호한 중고 엔진 같은 경우에 현지 가격에 대략 한 70만원 정도, 그리고 배송비 뭐 한 70만원, 8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세금은 별도지만 대략 한 160만원, 150, 16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중고로 엔진을 국내에 반입해서 장착해서 수리를, 특히나 엔진이 깨진, 엔진 케이스가 박살이 나서 깨진 경우라면은 중고로 엔진을 구매해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여져요. 완전 순정 상태의 R3는 제가 타본 적이 없어서 뭐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아마 이 차도 순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R3의 순정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들 서스펜션이 무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무르기보다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기보다는 제 스펙, 제 몸무게에 딱 맞는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인사하고 싶다. 잘 나간다 이거. 인사하고 싶다. 옵션 풀 옵션. 에이 새끼 좀 빨리.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옵션 풀 옵션. 근데 왜 R3 사냐 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 이거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탑티어급이네. 이게 쿼터급에서 약간 가격 운동성 이 따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세우. 인자는 림프보드 들어가 사서 8430 타보니까 그냥 진짜 단계표 빠따 죽이고 빠따 죽이는데 진짜 못됨 60 넘어가니까 뒤지거든 솜지림. 공도에서는 사실 서스펜션이 딱딱하거나 이러면 코너에서 타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고 날아가기 쉽습니다. 근데 이 R3는 지금 제 몸무게가 100kg 조금 넘어서지만 이 몸무게를 몸무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바이크였어요. 공도에서 그러니까 시내 주행할 때 그런 서스펜션 세팅과 코너를 타기 위한 서스펜션 세팅은 사뭇 다릅니다. 공도에서 그러니까 시내 주행은 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가속과 감속에 대비해서 프리로드를 조금 단단하게 세팅을 해서 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코너에서는 그런 시내 주행 세팅에 맞춰놨던 걸 공도 그 코너에서 외곽지 그 와인딩을 타러 가면 와인딩을 탈 때 그 세팅 그대로 유지해서 타게 되면은 거동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뭔가 완충 작용을 잘 해주지 못하고 통통거리면서 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런 반면에 제가 R3를 시내에서는 운영을 해보지 않고 지금 시외에서 잠깐 타본 게 다기 때문에 시내에서의 주행은 어떤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코너에서 타본 이 지금 R3의 순정 서스펜션은 굉장히 좋더라. 개인적으로는 R3가 너무 갖고 싶어질 정도로 R3를 지금 한 대를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가 제 결론입니다.